그렇지 않아요? 어제 연습 한번 해가지고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래도 오늘 이 옷 입고 예쁘게 차려고 준비해봤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나날이 성장하는 레이디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. 네. 아니 오늘 더우니까 더 진이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. 그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보시는 분들은 땀이 더 나실 것 같아요. 저희 다음 곡은 여자아이들의 킹카라는 곡인데요. 킹카라는 곡이고요. 여러분들 박수 크게 한 번만 쳐주세요. 저희가 더워서 집중이 없는데 저희가 아직도 많은 곡들이 남아있으니까 힘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더워 보이는데 같이 힘내보아요. 그래도 이거 오늘 공연 보고 일주일도 한 주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킹카 고! 박수 박수! 야!
재밌게 즐겨줬으면 했었습니다. 할게요. 우리 멤버들도 힘들지만 살짝 텐션을 올려볼까요? 텐션을 살짝 올려 우리가 올라가야 이분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는 분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텐션 올려서 한번 춤을 좀 볼게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여름이야. 여름이야 뭐야. 그럼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옛날 곡을 좀 많이 꺼냈다고 했잖아요. 이번에 또 르세라핌 곡을 꺼내는데 혹시 뭘 것 같아요? 모르시나봐. 이게 커피야? 커피가 뭐야? 커피? 아 그거는 저기 다른 분들 거래.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르세라핌 분들의 제목 기억이 안 나. 아 맞아 피어레스 맞아. 피어레스 곡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덥겠지만 끝나고 많은 박수 아시죠? 아시죠? 박수 쳐주셔야지 저희 힘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시죠? 아시죠? 그러면은 여러분들 박수 소리를 믿고 저희 한번 르세라핌 분들의 피어레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소리 질러! 예! 땡큐!
왜 빵 터졌어? 처음 수업부터 광고 했던데.